김여사 모든 통로의 오빠가 일 터진다 심상치 않은 예언. 바로 어제 JTBC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건희의 가족 문제 한번 우리가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영상 이미지를 넘길 테니까 여러분들 소리로 한번 이 뉴스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이 JTBC 아나운서 팀장 출신이죠. 박성준 의원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가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죠.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죠. 지금은 아닙니다. 권력 초기에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그 출입한 이후에 공식이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가족이 출입은 할 수 있겠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로 추정됩니다.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김진우라 씨라는 분이 대통령실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은 없다고 하면 시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통령의 친인척이 뭐 출입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 네. 이해가 상식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얘기는 어떻게... 박성준 의원은 또 김 여사 오빠가 공식 직함 없이 대선 캠프에서 공식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관련된 언론 보도,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꼭 쓰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에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언론 창구 역할을 다 했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박성준 의원님께서 설마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을 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박 의원은 김 여사 오빠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만큼 대통령실을 드나들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김진우 씨 같은 경우는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에 양평 공지구 특혜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이런 당사자가 대통령실을 출입을 좀 자유롭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도 뭐 언론 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은 유감스럽게도 사실관계와 팩트에 기반한 질문은 아닌 걸로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실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짜뉴스로 마치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직원이 그거 다니는지 저도 그 출처라도 해야 되지. 그냥 대통령실의 출입 기록을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비서실장이 물어가면서 마치 무슨 뭐 그런 의혹이 또 김건희 여사의 오빠께서 공식이 석상에서 국정을 논란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대선 초반부터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처음부터 근무하면서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을 뵌 적도 없고요. 마치 예전에 최순실 프레임을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복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국회 법사위는 김 여사 오빠가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김진우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대선 때는 진짜 많이 들렸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대선 캠프 때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주재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직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있죠. 뭐요? 김건희 오빠. 김건희 오빠는 공식 직함이 아니잖아요. 직함도 없이 네. 회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되는, 윤석열 정부는 되는 것 같아요. 김건희가 그리고 친오빠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종호 오빠도 있거든요. 그렇죠. 친오빠, 양오빠, 뭐 등등. 야. 오빠가 맞습니다. 양오빠 그러니까 양정철도 있네. 아 그러네요. 야, 오빠들 오빠들이 많아요. 너무 많네. 네. 첼리스트도 그렇게 오빠가 많더니. 예. 이 저는 윤석열 정권의 배후에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그 최은순이라는 그 어머니, 김건희 씨 어머니, 그 다음에 뭐 조남옥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 큰 범죄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이 집단이 사실상 김건희를 키워서 윤석열을 포획하고 예.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가를 찬탈한 그렇죠.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보통 보고 있는데 그렇죠. 추측하고 있는데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김건희 오빠가 가서
회의를 주재하는 건 당연한 거죠. 진짜 끔찍한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김건희 농단 3종 세트라고 하는 그 글이 여기 어디에 올라왔을까요? 펜코입니다. 펜코. 펜코는 보통 그 보수 쪽 그 청년들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펜코에서도 보면은 상당한 그런 정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 올릴 때가 있어요. 왜 그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준석 빠들이 그냥 상주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이준석은 지금 김건희를 특히 견제를 해야지 자기가 네.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윤석열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고요. 네. 자, 그런 상태에 지금 세 가지 농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름 돋는 게 뭔가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선 첫 번째가 김경수 복권인데 이 김경수 복권이 김건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복권되기 전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복권된 이후에요. 이후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1일 날 올라온 거예요. 11일. 예. 8월 11일이면은 그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까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이에요. 어, 그래요. 그냥 내정됐다라는 정도로 알려졌을 때거든요. 근데 김경수 복권은 막 근데 뜨거운 한 이슈가 됐을 때. 네. 그리고 강훈 한국관광공사 사장 내정 이것도 막 뜨거운. 그러니까 김경수와 강훈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를 때, 네. 심우정은 그냥 거론되고 내정이다 뭐 이럴 때, 그럴 때 요 세 개가 3종 세트라고 딱 찍혀서 나온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복권. 네. 이걸 만약에 김건희가 했다 그러면 지금 뭘 노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뭐 저는 한동훈도 보수 대연합을 꿈꾸겠죠. 자기 중심에. 네. 그러나 윤석열도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 보수 대연합을 하려면 일단 민주당 쪽에서 분열을 일으켜 가지고 이탈 세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약속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은 다 하겠죠. 뭐든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는 사면을 한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뭐 계기로 해서 친문 세력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그 세력이 이탈하면서 윤석열 그룹과 결합한다면 보수 대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반발한 거고 화를 내면서 그 감을 잡았겠죠. 그런 어떤 음모가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경수라는 인물이 예, 어디에서 복권을 추진하는지에 따라서 네. 그 음모라고 하는 것이 성사될 수도 있고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는 이재명 대표서부터 시작해서 김경수의 복권을 굉장히 예, 원했던 그렇죠. 그런 쪽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 진보 진영이 전부 다 원팀이 되어야 다시 정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김경수도 복권을 시켜서 정치 일면에 나와서 경남 쪽에 네. 자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진보진영의 바람이자 요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김건희에 의해서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또 한동훈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면 그런 건 또 그 민주진보진영을 갖다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한동훈은 네. 반대했다는 거예요. 네. 제일 싫어했죠. 네. 반대했어요. 아주 네. 공식적으로 반대했다는 얘기를 막 했죠. 네. 자, 그러면 그럼 실질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은 누구냔 말이에요. 그쪽 보수 진영에서 찬성했던 사람이 윤석열 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쪽인데 근데 윤석열은 김경수를 갖다가 이렇게 복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이 불명확했는데 여기 김건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얘기가 조금 다르죠. 네. 그렇죠. 네. 김건희는 지금 힘 빠진 윤석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이 이득들을 유지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네.
뭐 또 김건희 배후에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은 더욱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같은 사람은 그냥 행동대원일 뿐이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계속 국가를 장악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도, 정권 재창출을 원하겠죠. 예. 그게 저는 보수대연합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경수를 얘기하는 건 보수대연합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그걸 노렸다고 봐야죠. 그걸 김건희가 지금 주도했어? 이게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네. 김건희 농단이라면. 두 번째, 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의 핵심 참모였고요.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유력하다는 게 11일 날 기사로 떴어요. 저 기사를 바로 받아서 저 농단 3종 세트라고 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13일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강훈이 지금 사실상 관광공사 사장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 강훈이라고 하는 사람 조선일보 출신이에요. 조선일보의 방 사장하고도 네. 상당히 가까운 아. 당시 법조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을 관광공사에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일정 정도 그 조선일보와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더욱더 돈독하기 위한 그런 네. 포진이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세 번째가 바로 이 심우정인데 심우정은 전체 화면 보여주시죠. 김건희 친오빠 김진우와 휘문고 81회 저거는 동창이라고 안 하고 동기라고 그래요. 동기. 81회 동기. 휘문고 81회라고 한다면은 지금 90학번 어. 네.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확인해 볼게요. 학번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휘문고 81회. 그러면 저도 휘문고 사람들하고 아주 그 내 친구들이 막역한 친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김건희 이 친오빠가 동창회에 나와서 뭐 휘젓고 다니고 이러진 않는데요. 근데 아는 사람 다 알아. 지금 막구 실력자라고. 그렇겠죠. 예. 네. 빼기. 예? 네? 아, 89학번. 89학번. 죄송합니다. 89학번. 빼기 뭐 든든한데요. 뭐 알 사람은 다 알겠죠. 예. 그리고 대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예. 뒤에서 하지.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남자 고등학교 그것도 휘문 같은 명문 고등학교에 같은 기수 친구다. 그러면 뭐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 이런 친구 하나 만나면은 평생 가는 거죠. 대학 동창하고 이제 고등학교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대학교 때는 약간 계산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이성적인 판단, 사고에 기초해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고등학교 때는 좀 그런 측면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이 좀 앞서는 게 있어요. 예. 친밀감이라든가 예. 동질감이라든가. 그래서 이때 한번 맺어지면 좀 오래 갑니다. 이게. 평생 가죠. 예. 그래서 이 범죄물 영화를 보면요. 대학교 동창끼리 범죄한 걸 잘 안 나와요. 거의 고등학교. 거의 고등학교, 중학교. 예. 어릴 때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가 좋게 발전하면 되게 끈끈한 인간적 관계로 갈 수 있긴 한데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그만큼 큰 관계가 고등학교 동창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단지 고등학교 동창 관계였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건희의 그 전 남편. 전 남편이 이 휘문고 출신이에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 김건희의 전 남편과 김건희 친오빠는 몰랐을까? 알았죠, 당연히. 아, 알았겠죠. 근데 그 오빠, 그 전 남편은 86학번이니까 70 몇 회입니까? 77회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친오빠의 선배가 김건희 남편이었어요. 맨 첫 번째 남편. 그리고 지금 이 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친오빠의 친구인 거죠. 이게 다 우연일까요? 우연일 리가 없어요. 그렇죠. 김건희 오빠가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만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ESIND의 지금 대표에다가 또 뭐 요소 요소에서 같이 이사를 하고 같이 이런 것들이 그냥 수두룩 빽빽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 거의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김건희 집안 자체가 네. 강력한 범죄 집단입니다. 사실은 그 어머니부터 자식들도 다 거기에 가족 범죄단이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그 집안이 더 큰 범죄단의 일원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오빠는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네.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건희나 윤석열은 약간 이 거대한 범죄 집단의 측면에서 보면 얼굴마담들 아니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 움직이는 오히려 이종호 같은 사람들이 더 실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김건희보다는. 그래요? 네,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도 당연히 영향력이 꽤 크겠죠, 관에선. 여기서 또 놀랄만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 전에 뭐 했냐면 법무부 차관을 했어요. 법무부 차관을 하는데 언제 법무부 차관으로 들어가냐면 2024년 1월에 들어갑니다. 미묘한 시기죠. 2024년 1월. 올해잖아요. 올해. 예. 네. 이게 언제냐면 최혜병 문제가 날 그때 당시에 압박 들어가고 할 때. 그때 법무부 차관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2023년 9월에 대검의 차장검사가 됩니다. 대검의 차장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검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거죠. 검찰총장의 마치 이 신복이 되는 겁니다. 대검의 차장검사라고 하는 근데 2023년 9월에 그렇게 돼요. 2023년 9월이 왜 중요하냐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족쇄가 필요할 즈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 보십시오. 2023년 5월에 김진우는 선라이즈와 또 관련되어 있는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추정이 되는데 선라이즈의 강영임 회장과 미팅을 합니다. 저 강영임 회장은 사실 최은순하고 막역한 사이고요. 그리고 어른땡 창고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이성열 대표라고 하는 슈퍼마린의 대표였던 공익 제보자를 내쫓은 그러니까 슈퍼마린 그 이성열 대표를 그 선라이즈가 내쫓았다가 다시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막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저 창고를 원래 창고를 다시 이제 운영하게끔 해주거든요. 그 창고가 얼음땡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선라이즈하고 굉장히 악연인 그런 창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창고도 몰래 방문을 해요. 그런데 2023년 5월에 방문을 하고 심우정이 차장검사로 9월에 간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이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단체 하나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일요서울에서 6월 3일에 여 당심의 바로미터가 세미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기에서 한동훈을 직격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곳이 한동훈을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현역 30명이 원외 20명이 몰렸다. 친윤 외곽조직 세미준 뭐길래. 벌써부터 아는 놈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2022년 12월 14일에 발대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히려 그 이후에 발대식을 했어요. 뭐 하려고 한 것 같으세요, 소장님? 친위 부대를 만들려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권 재창출을 노리면서. 그렇죠. 친위 부대 만든 거죠. 저기 이제 이준석 닮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어째?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예, 이준석 닮은 사람 없고요. 아, 아니 권송동이 밑에 있죠. 아, 예, 예, 여기 예, 여기. 예. 야, 여기 권송동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권송동이 직접 가서 축사도 하고 여기요. 권송동. 더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이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표예요. 이영수. 제가 그래서 이 이영수가 그 신천지 이영수인가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발견을 못했거든요. 이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 기억해 놓으세요. 이 사람이 신천지의 이영수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마크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요 마크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채 GTP 같은 데 올리면 혹시 나올 거예요.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전에 KDMC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줄곧 이명박 때부터 물밑 조직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외곽 조직에 포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보수의 재창출을 보수 정권의 그 창출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KDMC 회장 모친상 때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다 갔어요. 그게 2021년인데. 여러분들 그 신천지를 이끌었던 조직 이영수. 근데 지금 캠프에서 총괄 조직 본부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영수가 이 이영수인지 굉장히 이분도 그 대선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7월 18일 날 있었던 세미나예요. 자, 보십시오. 면면을 보세요. 키워드릴까요, 여기만? 이영수 바로 옆에 조종훈이 앉아 있습니다. 나는 조종훈이 이렇게 실세인 줄 몰랐어요. 이철우가 이날 발제자예요. 이철우가 서울까지 와가지고 발제를 했고요. 여기 인요한 앉아있죠? 원희룡 앉아있죠? 나경원 앉아있죠? 자,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였어요, 오늘도. 아침에 조찬 세미나 있습니다. 이만큼 또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민주주의 4.0도 재정비를 하네요. 새로운 미래 지도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네요, 오늘.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고도 성공적인 보수대연합을 만들었다. 뭐 탄핵도 막아낼 수 있고 정권 재창출까지 가능한 보수대연합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그럼 계엄 안 해도 되죠, 굳이. 그렇죠. 예, 근데 거꾸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계엄을 강행할 거고 계엄 이후에도 보수대연합은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계엄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관, 그땐 더 쉽겠죠. 일단 힘으로 싹 쓸어버린 다음에 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거대한 어떤 흐름들이 한국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저 세미준, 그다음 민주주의 4.0 등의 이 흐름들은 심상치 않다. 아. 이 이영수가 신천지 이영수라면 그럼 신천지가 손과 발이 되어서 보수대연합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이름이 새로운 미래다라고 이렇게 엮은 여기도 역시 관계가 없을 수 없겠구나. 이런 또 현재는 보면. 뭐 관계가 없다 하더라더라요. 네.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판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엄령을 때려도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합치면 네. 새로운 미래 뭐 민주주의 4.0 이런 데들이 같이 합치면 그렇죠. 사실상 과반이 흔들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계속적으로 김성수 TV와 또 뉴탐사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소장님 가셔야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한동훈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지금 왜요? 그 사진 찍고 있을 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1순위로 날아가는 건 한동훈이에요. 반국가 세력 1호. 예.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빨리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힘을 합쳐서 윤석열 탄핵을 밀고 나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안 그래도 이게 성공하면 자기 죽잖아요. 예.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